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 문제로 상당한 그런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발생한 1조 6천억 정도의 적자분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문제도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 이주 52시간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것이 한국의 산업 기반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시행 초기부터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뭐 이익 집단이 만들어서 항의를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묻혀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히려 최저임금제보다도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연장 근무죠. 12시간 여기다가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쳤습니다. 그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주 52시간 제도는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정은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최장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과거 68시간으로부터 52시간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업계라든지 소프트웨어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버스 업계처럼 이렇게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외 특례 조항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정책이 이제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그런 선택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도 거론해야 될 문제는 이 모든 조치가 50인에서 또 300인, 그리고 또 30인 이하까지 이번 정부가 집권 말기가 되는 2021년까지 일괄되게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근로시간의 최장 연장 근로시간을 30% 정도를 줄인 겁니다. 30% 정도를 줄였으니까 굉장히 큰그 변화죠. 사실 연장 근로를 줄여나가는 것도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 폭이라든지 속도 같은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번 정부 집권기 동안 완벽하게 이것을 성사시켜가지고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폭이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책은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 형편에 이렇게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 자체가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뿐만이고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에 그 맥켄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올해 발표된 겁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 한 명은 1년간 10만 6천 달러를 생산하지만 한국은 4만 7천 달러에 머뭅니다. 44%입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발표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9%, 독일의 63% 정도 됩니다. 그 시간당 부가가치가, 근로자 1인이 한 시간당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미국은 87달러, 독일은 81달러, 한국은 51달러입니다. 특히 또그 수치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속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에 관한 그런 조사를 보더라도 산업연구원이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1개국을 조사한 것을 보면은 한국은 2.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은 4.1%, 독일은 4.0%, 프랑스도 2.9%까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의 제조업 현장은 수치로 보면 굉장히 성적표가 안 좋습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타국에 비해서 더디게 올라가고, 반면에 임금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제조업에 국한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의 서비스는 또 훨씬 더 낮죠. 근데 건설업만 하더라도 유럽의 생산성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 시간당 부가가치를 보더라도 벨기에가 48달러, 네덜란드가 42달러, 영국이 42달러, 스페인조차도 41달러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13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 한국의 13달러 수준은 슬로바키아 15달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14달러,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최빈 국가에 속하는 포르투갈의 13달러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한국 건설업 같은 경우는 외형은 성장했습니다만 지난 20년간 대개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에 의하면 대개 12에서 14달러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리 형편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연장 시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줄인 게 아닌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말 손발을 묻는 조치다. 경쟁국에 비해서. 이와 같은 부분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질문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누구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느냐.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수출 품목 가운데서 37%가 중국산하고 겹칩니다.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상대국 정책과 우리 정책을 항상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산업연구는 또 추가적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간 지난 20년간 1995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지난 20년간 산업 경쟁력 면에서 한국은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산업 경쟁력 지수를 20년간 보면 독일은 부동의 1위입니다. 1995년도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입니다. 중국은 20등에서 3등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 16위에서 13위로 떨어진 거죠. 그 숙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에서도 중국이 약진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조치로서 가장 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산 제품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정책은 상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 형편, 상황, 실력을 맞추어서 시간을 두고 점진 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대기업들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도를 우리가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실태 조사를 좀 공정하게 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 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상태는 경쟁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우면동에 삼성 R&D 센터를 지나가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저 정도 일을 해서 앞으로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 업종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일 대기업에서 상황이 예상대로 심각하면은 그 밖에 좀 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시간을 늦추든지 유예조항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진대재 장관이 기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최저임금제로 인한 것은 약한 그런 그냥 이 상처라고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는 것 모든 업종에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산업을 그냥 넘어지게 하는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그 문제가 정말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부가 마이크로하게 접근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이 부작용이 증폭되면은 아마 이번 정부가 실시한 조치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보다도 훨씬 더 한국 산업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주 52시간 근무 무제를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실시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